이윤재 선수와 조영호 선수의 경기. 아, 조영호 선수 한번 몰아붙였지. 공신없이 앞에 뒤에 옆에 마구 두드렸습니다. 네, 지금 경기는 마치 어딜 힘입에서 로베럭스 더블 커맨드를 한 거야. 네. 라고 예, 그 저그가 화를 내는 듯한 네. 이런 경기였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만약에 그 3cm 드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빠른 타이밍에 일단 뮤탈리스크를 띄우는 이런 정도의 체제였다면은 이윤재 선수가 막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감하게 원해철이 지금 예, 스포닝풀 빨리 짓고 있는데도 그거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윤재 선수가 더블 커맨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다른 방법으로도 더블 커맨드한테라는 괴롭혀줄 수 있다는 걸 조영호 선수가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네. 예, 뭐 초반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저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이윤재 선수도 나름대로 이제 더블 커맨드라는 예, 카드를 준비했고 네. 왔는데 상성상 예, 원해철의 빠른 태클트리를 예, 더욱더 그 잘 구사를 하는 조영호 선수 상대로는 예, 방어를 해내기에는 너무나도 방어할 곳이 많죠. 네. 본진, 언덕 뒤쪽, 3cm 드랍 예, 이렇다 할 그 경력도 없는 상황에서 더블 커맨드를 시도하다 보니까 그 어떤 벙커 짓는 이런 비용도 사실 아깝거든요. 네. 그만큼 언덕 뒤쪽에 자원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방어할 곳이 많다 보니까 이 병력도 분산되고 결국 네. 뚫리게 되고 만 거죠. 거의 무혈 입수에 가깝습니다. 별 피해가 없었어요. 그냥 쓱 네.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서플라이 디포 하나 막아놓고 좀 조금 전에 이제 뚫렸는데요. 네, 뚫린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플라이 디포 하나 막아놓고 버티면 저글링들이 와서 두드리면 SCP에 가서 고치기만 해도 되고 러커가 와서 두드리면 그 러커가 서플라이 디포 파괴한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벙커 하나 지어놨잖아요. 네. 그동안 머린들이 가서 벙커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러커 저글링이 같이 두드리니까 금방 파괴되고 예, 입구 쪽 지키고 있거나 뭐 밑에 이렇게 있던 머린들이 막 달려와서 벙커에 들어갈 시간은 없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예, 뭐 가서 SCP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러커도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방금 전 저런 그 플레이가 저 러커가 무서운 것보다도 저 러커로 인한 여파가 더 무서운 겁니다. 네. 저 러커로 인해서 조영호 선수는 다섯 쪽에 또 하나의 가슴 멀티를 가져가게 되고 이 테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막느라고 병력도 못 모으고 예, 태커트리도 늦어지게 되고 예, 결국 예, 어떤 그 초반 전략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영호 선수에게 졌다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이은재 선수가 무너지기 시작 결국은 패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B조 같은 경우는 각 선수들이 두 경기씩 딱 치렀거든요. 조영호, 이은재 선수 2승, 이은재, 서준 선수 2패예요. 네,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순위만 뭐 남겨놓은 상태가 지금 되어 있고 네. 예. 결정났죠. 조영호 선수, 이윤재 선수가 4강 올라갔고 이윤재 선수와 서준 선수 탈락. 이제 다음 주에 벌어지는 이윤재 선수와 조영호 선수의 그룹 B조 결승전을 통해서 순위가 이제 결정이 되겠군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A조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베르트랑 선수와 박경락 선수가 싸우겠습니다. 경기석에 앉아있는 두 선수를 만나보자. 있거든요. 베르트랑 이거를 몰랐을 겁니다. 베르트랑 선수의 건물을 이용해서 지금 베르트랑 선수들은 지금 현재 자원 채취가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탱크를 어떻게든지 생산하려고 지금 릴레이로 자원 채취하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SCP는 다 동원하고 네, 있어요. 지금 동원하는데 일꾼 피해가 너무 커요 지금. 네. 네. 베르트랑 선수가 하도 어이없네. 자 막경락. 자 드론 잃지 않고. 드론 기가 막히네요. 양쪽 수도 마찬가지. 돌파합니까? 돌파합니까? 저글링 수는 상대편 압도하는 박경선수입니다만 공중 지원은 없고요. 박경락 1개도 막고 있습니다. 박경선수 두 번째 점프까지 변태중 병력 빼앗니다. 박경락. 아 여기서 유닛이 없어요. 유닛 방어사기 없습니다. 드론 피해 더 받으면 여기서 역점 못 시킵니다. 네. 자 일꾼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도망다니다 계속 전사합니다. 아, 박경락. 예, 박경락 선수 7개. 예, 예.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두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베르트랑 선수와 박경락 선수. 여기서 보시면 진짜 다른 줄 암담입니다. 예, 베르트랑 선수는 탈락이죠. 네. 그렇겠군요. 예, 예, 그렇죠. 자, 베르트랑 선수를 보죠. 드림팀 소속의 베르트랑 선수입니다. LP 아이디를 쓰고 있는 베르트랑. 1패. 예, 그리고 이윤재 선수가 앞선 여기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헤란데 저그 단독 2위죠, 이제. 아, 또 그런, 그렇게 예,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네. 아, 이번엔 1, 2, 3번 가져오셨네요. 자, 이대형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랑의 SCP 활동 지침서. 시작하자마자 확장, 미네랄이 보이면 커맨드 센터 짓고, 미네랄 남기지 않고, 자원 다 키면 적진량의 돌격. 워낙
그 SCB가 많아서 인구 수가 막혀 소위 말해서 이 선수는 네 확장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네, SCB 사랑 베르탕 선수입니다. 베르탕 선수의 경기 스타일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베르탕 선수는 1패 유명합니다. 다음은 이에마스는 공공의 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박종현 선수, 밤비스 다소 속의 신의 에이스. 예, 이건 테란전 스페셜리스트죠. 아주 부상했죠. 6승 1패 지금. 저거대 테란에서 이 선수 1위예요 지금. 헝크 이 저걸로는. 아, 1위입니까? 그렇죠. 예. 네. 뭐 7전이나 되지 않습니까? 뭐 5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현재 승률도 2위입니다. 높은 승률을 보유하고 있는데 박지혜 씨의 건 뭐 이제 그의 질주를 막을 자 그 누구인가? 오직 우승을 향해 달리는 아트적 박경다. 이제 그에게는 우승뿐이다. 예, 뭐 아트적 예, 공공의 적. 네. 데이터의 파괴자. 너무 많죠, 이 선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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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포비든 존의 지존 베르트랑. 네. 네 대저그전. 네. 자, 베르트랑 선수와 박경 선수의 대결. 자, 베르트랑 선수가 진짜 이 네오포비든 존에서 상대편을 뭐 100% 울렸어요. 아, 예, 100%는 아닙니다. 예. 아, 네. 베르트랑 선수는 포비든 존에서 6승 1패. 아, 야, 1패가 예, 그 있군요. 퍼펙트는 네. 아니긴 한데, 네. 저그전은 퍼펙트고, 네. 5전 5승. 네. 예, 거기다가 그 저그들 막 장진남 선수나 박상익 선수도 있었고, 강도경 선수를 뭐 두 번을 울리는 등. 그쵸. 예, 그, 강력한 선수들을 네. 예, 많이 이겼고요. 예, 그리고, 박정락 선수는 뭐, 딱 한 번이지만 이겼죠. 예. 예, 테라 상대로. 네. 네, 그 데이터 좀, 네, 그렇군요. 이 베르탕 선수가 워낙 이 맵에서 절정고수긴 합니다만은 박경락이기 때문에 또 베르탕 선수가 또 대저그전 연승 기록을 쌓아갈지 조금 그 물음표예요. 네, 아마도 그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네. 그 홍진호 선수보다도 이 테란 상대로만큼의 어떤 그 파상 공세는 더 강력한 것 같아요. 박경락 선수가 예, 그런 네. 의미에서 베르탕 선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그. 넘기 어려운 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넘어야죠 그래도. 네. 예. 네오포비든 존이 워낙 베르탕 선수 좋기 때문에 넘으면은 딱 박경 선수를 꺾기는 참 맵이 딱 포비든 존 걸린 건 좋거든요 일단은. 네, 예, 뭐 그건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글쎄요. 예, 박경락 선수가 아니라면 네. 웬만하면 뭐 이 맵에서는 그 베르탕 선수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네.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마치 그 홍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폭풍이잖아요 폭풍. 네. 예. 바위도 물이 계속 갖다 때리면 침식이 돼서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해서 계속 들이붓고 갔다 한 지역을 공략하는 게 홍진 선수라면은 박경락 선수 같은 경우는 막 이 지역에서 막 지진이 나가지고 네. 거기 막 수습하고 있는데 저쪽에 또 지진 나네. 막 그거 막 수습하고 있는데 막 이 지역에서 막 예, 갑자기 무슨 뭐 이상 기온에 그 우박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지금 막 어떤 전 지구적인 대재난 네. 뭐 이런 게 박경락 선수의 분위기거든요. 네, 옵저버 하시는 분을 상당히 바쁘게 만드는 박경락 선수 그리고 베르탕 선수. 자, 오늘 네오포비든전에서의 대저그 전적 그 강세를 이어갈지 경기 보겠습니다. 베르트랑 약간 2패 베르탕 선수의 대저그전 6승 4패 박경수 테란전적 네, 6승 1패 상대전적 상당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고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포비든존에서도 저그가 지금 3연승을 거두었고요. 네. 그리고 8강 들어와서 저그가 테란을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지금 네, 3번 테란 대 저그전이 있었는데 저그가 다 이겼죠. 다 이겼습니까? 네, 베르트랑 선수는 지금 어떤 테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네. 자, 본인의 자존심도 있고 또 테란의 자존심도 지켜줘야만 됩니다. 베르트랑 그리고 박경락 경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네오포비든전 타로 방향입니다. 먼저 베르탕 선수 진영 나오고 있죠. 11시. 11시 베르트랑. 그리고 EMS는 박경영 선수의 진영은 1시. 베르트랑 선수가 예, 이 맵에서 저그 상대로 더블 커맨드도 많이 했었죠. 예, 한 번인가 했었는데. 예. 아, 예. 박경락 선수 상대로, 예. 지금 같은 위치에서 사용하면 큰일 나죠. 네.
그 말 참 재밌긴 했는데, 예, 그, 저는 전영준 캐스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무튼, 남자동 선수, 어떤 그 초반 작전을 선택을 할지? 예, 그, 이, 이제 그, 이, 온게임 내 스타리그에서, 10전을 쌓으면 이제 승률 순위에 들잖아요. 근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전적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네.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하시고 그래갖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결과 한 뭐 이번 8강전 정도가 끝나고 나면은 그게 한 15전 정도로 조정되지 않을까. 네. 예,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예. 오버로드는 예 트릭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방향을 감추기 위해서 미리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예, 밑에 쪽에서 발견을 하겠다는. 예. 뭐 저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의도죠. 예, 네. 홍진호 선수도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식의 의도로 플레이를 했었고 네. 저런 이제 뭐 가장 포비든 존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선수가 박현준 선수라 박현준식 오버로드라고 합니다. 네. 그 오버로드 페이크에 속아 가지고 박민 선수가 뭐 해보지도 못하고 진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승대에서 네. 모였습니다. 박경락 66%. 공이죠. 지금 가로 방향이고요. 야, 이거는 이거는 네. 전 경기 이은재 선수와 조영호 선수의 그런 맥락과 똑같아요. 잘하면은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박경락 선수가 그 뮤탈리스크로 테란 진영을 그 약올리는 네. 예, 괴롭히는 이 플레이를 가장 악랄하게 잘한다. 예, 네. 진짜 네. 테란 유저들 막 예. 뭐 이렇게 좀 그 혈압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좀 문제가 있는 선수들은 막 예, 빨리 차라리 지지를 치는 게 나은 네. 이런 정도로 굉장히 너무 잘하거든요. 그렇게 악랄합니까? 그렇게 예. 악랄하니까 적으로 삼지 예. 네. 적으로 삼을 이유가 없죠. 네. 예, 지금 그 베르탄 선수는 예, 아까 뭐 제가 더블 커맨드 얘기를 하면서 한번 했다고 말씀드린데 강정현 선수 상대로도 이렇게 했었는데 네. 아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네. 아래쪽과 도착해서 이제 상대편 기만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기만 자체도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기만 자체도 안 하고 뭐 어쨌거나 테란이 저거가 어딘지 아예 모르는 상황이 좀 낫긴 낫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다 이제 박경락 선수가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가면 베르탄 선수가 눈치챌 수도 있기 때문에 벽에 붙여서 조금 올라가는 척 예,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예, 지금 네. 화면에 나오네요. 오버로드 일단 아래쪽으로 빼죠. 그러면 항상 계속 날아 커맨드 센터 날아갑니다. 네, 오버로드보다 커맨드 센터가 약간 빠르기 때문에. 네. 오버로드가 그렇게 느립니까? 예, 네, 진짜 느리죠, 오버로드. 네. 제일 느린 유닛은 리버. 아, 이제 봤죠? 네. 네 오버로드가 커맨드 센터를 아래쪽에서 올라와서 보고, 오버로드는 안 보여주려고 도로 빼고 있는 거를 지금 커맨드 센터가 봤다라고! 베르트랑 선수는 생각이 쉬워요 지금. 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리고 머린도 아래쪽으로 내려보냅니다 베르트랑. 예. 예. 일단 네. 성공했죠 박경락 선수. 네. 야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오늘 이전의 데이터를 살펴봐도 예 그러니까 파나소닉배 그러니까 왜 그 챌린지리그 이런 거 빼고요. 네. 예 파나소닉배 온게임 내 스타리그에서의 테란 대 저그가 테란이 많이 앞선 것 같지만. 9대8로 한 경기 앞서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오늘만 벌써 저그가, 예, 3연승을 했기 때문에, 예, 11대9로 오히려 저그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 네. 정말 그, 왜, 이, 뭐, 저그 유저들 많이 참가했지만, 지금 현재 온게임넷에서 테란에게 가장 강한 저그 3인방이 살아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선수들만 지금 살아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진짜, 예, 8강에서는 완전히, 버그가 그냥 예, 활기를 치네요. 테란이 그렇죠. 드러나고 네. 일단은 네. 예, 3베럭스로 가는데 어차피 박경란 선수의 주특기는 지금 러커로 준비하면서 본진과 앞마당 양쪽을 다 공략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네. 의미에서 예, 본진과 멀티 지역 쪽에 벙커 건설 필요해줘야죠. 네. 예. 그러나 이제 박경란 선수가 이 동시다발적인 막 예, 이쪽에 재난 일으키고 저쪽에 재난 일으키고 이런 플레이를 진짜 잘해주지만 수비하면 또 베르트랑 선수 아니겠습니까? 진짜 와 진짜 처절하게 막 예 베르트랑 선수 막 플레이할 때 이빨 악물잖아요. 이런 악물고 막 다 막아내고 또 막 야 진짜 완전히 오늘의 경기는 창과 방패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베르트랑 선수가 스캔을 7시 쪽에 사용을 했는데 아차 싶어서 지금 가는 겁니다. 네. 눈치챘죠 한시 쪽인 거. 그래서 한시 쪽으로 가죠.
자, 많은 병력 아닙니다만 머린 5개 그리고 매직 2개 이렇게 해서 한쪽을 병력 보냅니다. 베르트랑 선수 12시에 집결. 이제 드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러커 만들어졌고요. 자, 수송 와. 곧 시작할 듯 보입니다. 박종남. 지금 앞마당 쪽에 대비가 예 그다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스캔 말고는 디텍팅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입니다. 아, 러크 내려놓기 시작했거든요. 예, 지금 뭐 그 11시 쪽에 오버로드가 떠 있는 게 없어서 오버로드가 느린 상태에서의 지금 본진 공략은 어렵더라도 앞마당 쪽은 피해를 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예, 그리고 또 가로 방향이 지금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베르트랑 선수가 가로 방향을 통해서 오버로드가 날아오는 그 지점에는 수비를 공고히 당연히 해놓죠. 예. 예. 베르트랑 선수의 본진 우측 끝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은 아마 뭐 좀 예, 어느 정도 이제 병력을 모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걸어서 가고 이제 걸어서 자 메딕이 맞습니다. 자 메딕이 러커 저그링 부대 봤거든요. 아, 앞마당은 못 맞겠는데요. 네. 자 앞마당에 황급하게 병력 만들고 있습니다. 베르트랑 선수. 자 러커가 걸어오게 되면은 뭘 볼 수 있을지. 자 저글링과 러커가 약간은 분리가 됐고. 이렇게 일단은 벌어오면 스캔이 됐고요. 베르트랑 선수. 자 러커 하나. 결국 빼고 맙니다. 베르트랑 HB 근처에 벌어 성공. 벙커를 좀 진작에 지어놓을 필요성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예 상대 뮤탈리스트지 러커지를 네.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거죠. 저 어떤 어린들이 벙커에 들어가 있는지보다는 예막 파이어배트 만들어서 그랬는데 네. 아 SCV 피해 너무 크죠. 다 잡혔어. 다 잡혔어. 그 베르트랑 선수 박경락 선수가 병력을 내려놓고 러커로 이렇게 전진을 해오면은 머린들이 이 그 뭡니까 스팀팩을 사용하면서 메딕과 더불어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전진을 늦추겠다는 이런 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벙커에다가 일단 당장은 비워둔 건데 본진 쪽 그런 가지는 않겠죠. 확장기 쪽이라도 확실히 밀어야 됩니다. 아. 지금 예 저 오버로드 움직임만 벌써 딱 보세요. 위쪽으로 딱 올라갈라 그러다가 바로 방향을 탁 꺾잖아요. 네. 마린 보자마자 꺾은 거예요, 지금. 네. 아, 그리고 드라이브. 아, 아. 마가는 놨습니다만은. 야, 오히려 전위로 들어가요, 전위로. 네. 이거는, 예, 지금. 안 막아놓은 것만 못했습니다. 자, 위쪽으로 가서 보러 성공해서 스캐닝. 잡아야 되면 잡았습니다. 러커 잡는데 일단 예, 성공. 그나마 러커 한 개였으니까 잡아. 두 개였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예, 마린 다 죽고, 예, SCV도 엄청난 피해를 볼 뻔했죠, 지금. 네. 호비드네 제왕 예 계속 몰아치네요. 공고의 저한테는 안 되는가 예. 네. 아 초반부터 자 빌드 싸움에서 약간 그 판단이 좋지 않았습니다. 베르트랑 선수 그리고 오버는 3개 노출됐는데 내리나요? 아 가진 않는군요. 아 병력 뺍니다. 하지만 베르트랑 선수 깜짝 놀랐겠죠. 예 이거 오버로드 3개의 탄 예 모두 탔다면은. 본진 못 막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네. 내리기만 했으면 못 막았습니다. 러커와 히드라 조합이군요. 또 추가로 러커 계속 변태합니다. 베르탕 선수 좀 일하고 있습니까? 앞마당에서 일 가능한가요? 이거 이제 잡았군요. 예, 이제 겨우 막아내긴 막아냈는데 또 가자 또 가자 막아내면 또 갑니다. 아, 러커 하나 걸어냈고 저기는 예 빈번 거죠 또 네. 아래쪽은 자 여기 분산시켜서 베르탕 선수 표정 일그러집니다. 이거는 더블 커맨드를 한 의미가 지금 네. 없어졌죠. 아 베르트랑 네오 포비든 존에서 대저구장 극강의 베르탕 선수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훈자 선수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뮤탈리스크 또 나오겠네요. 지금 밑에 쪽에 멀티가 또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확장기 두 군데 돌리고 있습니다. 박경락 선수, 야 본진 좀 다시 한번 두드려 봅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박경락 선수 이기면 말이죠. 네. 포비든 존에서 저우가 테란한테 4연승인데 포비든 존이 왜 테란뱀이냐? 예, 이 선수들처럼 해라 막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자 럼프 하나 변태 되는데 럼프 하나 잡아주고요. 나 베르트랑 이제 완전 처절 모드 들어갑니다. 처절 수비 모드 들어가요. 네, 럼프가 두기 갖다 놓는 게 더 나을 뻔했죠 박경락 선수.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그 입장에서는 테란이 더블 커맨드를 하더라도 말이죠. 테란이 더블 커맨드를 하더라도 시간만 벌어서 멀티 두 개만 돌리면 5대5 싸움이 됩니다. 네. 근데 테란이 지금 더블 커맨드 못 하고 있고 박종락 선수는 멀티 두 개 돌리는 시간을 벌었어요. 이거는 뭐 지금 쌍 스파이어인데 업그레이드와 그레이트 스파이어를 동시에 해주겠다는 뭐 그렇죠. 그런 생각이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예, 더블 커맨드를 해서
컨테스테이션이 두 개다 보니까 좀 스캔을 막 사용했는데 이제 그 만화도 없어요, 에너지가. 네. 야, 이게 원래 말이죠. 그 8강전 그 대진표를 그 노동원 방식으로 예, 그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나서 야, 이번 시즌 진짜 저가 죽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저그가 유리하다는 아방가르드 2에서는 테란 대 저그전이 한 경기밖에 없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네오비프로스트에서도 테란 대 저그는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네. 예. 포비든 존에서 테란 대 저그 세 경기, 예. 개마고원에서 두 경기 막 이러거든요. 아, 저 성크 콜로니가 메딕을 지금 때리고 있었어요. 네. 메딕을 먼저 내렸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완전히 저그한테 불리한 맵에서만 저그 대 테란이 많이 결정이 나가지고 진짜 네. 저그 죽어날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거 열어보니까 네. 네, 예상 완전히 빗나갑니다. 예, 지금 뭐 베르트랑 선수가 뭐 이겼다 졌다고 할 수는 예.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분명히 박경락 선수가 지금 유리하죠. 예, 한 7대 3은 유리합니다 지금. 네. 아 그리고 일단은 썬큰 하나 파괴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 머리 덤별 네, 지금은 네. 저울님들이 머리들 막 두드리다가 머리 향기 두드리다가 이 머리는 이번 공격으로 이제 예, 죽었고 그 옆에 있는 머리를 공격해! 이러면서 딱 명령을 줬는데 매직 두 개의 힘이 아주 컸죠. 네. 아유 썰렁하게 됐습니다. 아, 맞습니다. 매직의 역할이 참 컸어요 그 순간에요. 그렇죠. 네. 그 약간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파악을 하셨군요. 네. 베르트랑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방금 그 드랍십을 통해서 좀 피해를 줬어야 되는데 네. 예, 참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진짜 뭐 여기가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뭐 네 그리고 게릴라전 하면은 또 지형이 영향받지 않는 뮤탈 뜨고요 스커디까지 자 박경환 선수 경기 장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막 프로토스가 테란 마인 스파이더 마인 신경 쓰면서 플레이해야 하는 여기저기 럭커가 있는 셈이에요. 네 다시 네. 들어가죠. 아 또 럭커까지 같이 갔죠. 네 일단 럭커 보러가 됐고 자 스캔 아 스캔으로 럭커까지 잡아줍니다. 와 정말 진짜 와 베르트랑 선수의 어떤 심리 상태에 감정 이입을 한번 해보면 네. 아 진짜 이제 베르트랑 선수 예. 또 다시 드랍십 운영하면서 아 저 드랍십은 예 지금 드랍십 한기를 통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경력 운영하고 있죠. 예 아마도 예 7시 쪽 예. 멀티를 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그 처절하게 굳세게 막으면서 예 어쨌거나 결국 멀티를 돌리긴 돌렸고 그 다음에 병력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예, 모이고는 있고 네. 베르트랑 선수의 진짜 예, 이 그 어떤 수비력 예, 이런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 네. 듭니다 진짜 어려운 경기 익숙합니다 베르트랑 선수는 힘든 상황 익숙하죠 예, 지금 베르트랑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예, 다수의 뮤탈리스크를 확인했다면 가디안이 두렵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앞마당 지역 쪽에서의 가스 채취가 너무나 늦다 보니까 사이언스 베스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아 그리고 또 병력 끊었습니다 뮤탈은 그냥 공격하는 거죠? 네, 예, 예, 저 정도 수의 뮤탈리스크가 예, 거기다 아까 또 스파이어 유리나졌기 때문에 네. 공업했고 네. 지금 방업을 하면서 하나는 그레이터 스파이어로 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드랍시 기세 좋게 출동을 했습니다. 출격했습니다만 별다른 성과 없습니다. 예, 본진 확정기지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박경혁 선수. 아, 조금 전에 스파이어 두 개를 졌던 거는 실수였나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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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무한맵에서 그런 경우 많죠. 네. 뭐 중계 저희는 그렇게 좀 앞서 나가서 예상을 뭐 하는 게 저희 직업이니까요. 네, 뭐 선수들이 실수를 하면은 네. 예, 좀 배우 선수랑 계속 그 통하면서 얘기하고 중계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아무튼 박경영 선수 스파이어 하나 그레이트 스파이어 옮기고 올리고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박경락 선수한테 물어보면 아 그 뭐 양쪽 그 공방업 동시에 하려고 일단 두 개 지었는데 뭐 개발하려고 보니까 자원 약간 부족해서 네. 그냥 하나 취소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네, 많아요. 그러니까 네. 히드라 된 두 개 짓는 경우는 없어도 예, 스파이어 두 개 짓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베르탕 선수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신의 그 땅을 좀 넓히려고 합니다만은 아 그레이터 스파이어 완성됐고요. 네. 아 이거는 예, 지금 사이언스 베슬이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스타포드 둘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레이스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글쎄요 그런가요? 양쪽에다가 컨트롤 타워 다 붙여놓은 거 보니까 예 뭐 레이스 뽑으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베슬 네기 지금 베슬 가디언 변태하고 있고.
베르탕 선수가 노리고 있는 중앙 윗쪽 멀티 바로 옆이거든요. 베르트랑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가디언 러시만 정말 그 최소의 피해를 통해서 다 잡아내면은 네. 이 경기 모르는 겁니다. 네. 또. 자,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베르탕 선수 한 군데도 확장이 필요하거든요. 야, 예, 예, 예. 이래되게 개발도 있죠. 네, 네, 네. 아, 네, 네. 이거는 전멸당할 수 있어요, 가디언. 네. 자, 가디언은 분산시켜 놓고 있습니다만은. 아, 여기서 커맨센터 지워야 됩니다, 베르탕 선수! 동센터 지워야 돼. 본인 자원 떨어졌거든요. 아, 예. 아, 예. 디바워로도 약간 생각했네요. 네. 예. 가디언은 잘 막아냈죠, 이 정도면. 자, 박경영 선수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베르탕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확장을 늘려갑니다만은. 네, 베르탕 선수 역시 이 맵에서만큼은. 아, 예. 예. 아, 야, 참. 그러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네. 머린들 머리 위에서 패스 스커즈가 잡네요. 네. 가디언 쏘고 있는 사이에 가디언 잡아주고. 근데 문제는 지금 미니맵 사운드 보더라도 박경란 선수의 멀티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아, 그러나 테란이 게스 멀티 한 두 개 정도만 먹어도 진짜 엄청나지는 거는 맞거든요. 아, 예, 그래도 예, 네. 테란에게 있어서 가장 그 생각하기 싫은 조합. 네. 예. 예, 좀 있으면 또 울트라 디파일러 예. 이렇게 또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베르트랑 선수가 이 경기를 이기려면 지금 이 멀티 지역에 어느 정도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체제 변화와 어떤 그 병력의 조합을 봤을 때 이 멀티가 활성화 되기 아. 이전에 공략할 것 같네요. 네. 자, 멀티 활성화 시키면 안 되죠. 박경락 입장에서는 좀 이를 악물고 예, 주방 위쪽으로 당기지. 디바워로는 여기서 배슬 중요한 배슬. 아, 베르트랑 선수. 얼굴 찡그릴 수밖에 없죠. 예. 이 중요한 베스를 이 타이밍에. 야, 참 디바워러 내주고 사실 예. 예 디파일러를 무용지물 시킬 수 있는 것이 사이언스 베슬이에요. 원래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다수의 사이언스 베슬을 잃었다는 거 지금 큽니다. 그만큼 사이언스 베슬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 서포트 체제로 가다 보니까 탱크의 생산은 그만큼 적어졌고. 아, 예. 왜 예. 그 히드라 리스크 발업은 왜 이렇게 안 해주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더니 지금 딱 됐네요. 네. 이제 또 지상 병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박경락. 자, 가디언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지상 병력이 한 번 더 밀어붙입니다. 체제 변화 정말 빠르게 되네요. 네. 자, 러커 일단은 버러가 됐고 순식간에 그래도 대화장 선수도 나는 여기서 또 싸웁니까? 저기서 실수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베르탕 선수? 자신의 가스 기지. 네. 가스가 필요 없습니까 지금 네. 상황에서? 그러니까 박경락 선수의. 예, 박경락 선수가 테란을 얼마나 정신없게 예, 하는지 지금 괴롭히는 게 네. 오죽하면 진짜 저럴까 하는 생각 듭니다 진짜. 네, 아 네. 결국은 확장기 쪽에서 지금 S12점 빼고 있거든요. 베르트랑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멀티 지역인데 말이죠. 베르트랑 선수 다른 병력 없으니까 베르트 커벨센터 파괴. 아, 베르트랑 선수 결국은 중앙 위쪽에 있는 확장기지가 파괴가 됐고요. S12의 이날 일감이었습니다. 지금 도망가다가 또 피해를 입고요. 아, 베르탕 선수 일단 본진 자원 다 떨어졌고요. 네. 확장기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앙 위쪽 어떻게든지 예. 지키려고 했던 확장기지가 파괴가 된 상태. 그러니까 이 박경락 선수가 한 번 딱 이 맵에서 이기기 시작하면서 지금 저그가 4연승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아, 저그의 멀티 쪽에 일체의 피해를 지금 주지 예.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포비든 존에서 저그가 이기는 경기들 또 이렇게 보면은 진짜 테란이 어찌 이기나 싶기도 합니다. 진짜. 예. 예.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박경락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아직 경기 안 끝났습니다만 그러면 다음 주에 이묘한 박경락 1승 1패 선수들이 한장 지켜놓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예, 진짜 그거 그냥 빅전기네요. 진짜 엄청난 네. 경기네요. 그거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자, 디펜시브 아, 드랍십.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한 개 드랍십을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예, 예, 안 되죠. 그렇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원 뭐 확장기자랑 그냥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확장기지가 어떤 보기에도 여섯 군데. 저기 뭐 러커도 있고 드론도 많습니다. 썬큰까지 변태. 그래도 베르트랑 선수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예, 진짜 어떤 베르트랑 어떤 성실함의 화신 베르트랑 선수 답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아, 애석하게도 이 경기는 많이 길었어요 이제는. 네. 네, 이제 다크 스웜을 막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예. 다른 거보다도 정말 디파일러의 존재 때문에 이거는 이제 뒤집기가 거의 예, 불가능에 가까워진 네. 상태가 됐습니다. 네. 지금. 디파일러도 지금 4기가 뒤를 따르고 있어요.
경기적인 욕심나죠.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또 여기 확보하기 위해 경찰 동원한다 그랬던 거죠. 아, 이 피해가 너무 큰데요. 저 네.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저 뒤쪽에 오는 후속 병력이 네. 더 무섭거든요. 자, 이 병력들은 그냥 소모용이에요. 소모용. 네, 네. 베르트랑 선수가 어떻게든 진짜 멀티 하나를 이제 더 하려고 네. 네, 애를 쓰고는 있는데 아, 초반에 빠른 확장 장을 지켜내지 못했던 베르트랑 선수 이렇게 어렵습니다. 슬래플레이도 네, 역시 처절하죠. 네. 야, 참 예. 힘들어도 외로... 진짜 처절하게 싸워갖고 보통 이겨온 선수가 베르트랑 선수인데 네, 특히 이 맵에서는 아, 진짜 베르트랑 선수 너무나 어려운 상황. 베스 그렇죠. 많이 먹었어요. 여섯 개. 예, 이게 중요합니다. 사이언스 베스 투스탑 볼티체 들어가는 예 테란 유저는 저렇게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이레디에이트를 최대한 활용해줘야 됩니다. 싸우기 네. 이전에. 맞습니다. 자, 경력 딱 줄여주고요. 베르트랑 여기서 멀티 한 군데만 있으면 어떻게든 뭔가 좀 꾸며볼 수 있겠는데 베르트랑. 네, 뭐 히드라리스 공방 이업 공방이 이제 모두 2단계까지 업그레이드된 상태네요 지금. 아, 네. 스콜지 운영이 조금 아쉽네요 박현혁 선수. 네. 준비하다 준비해서 있지. 네. 경력 아직 준비했습니다 베르트랑. 평소 아 럭한 부엉이 럭커도 마무리 될 네, 한 개 남았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몇 기의 럭커가 이렇게 버로우 풀고. 예, 그러면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좀 예, 풀었다가 이레디에 걸려있는 버로우가 죽이고 이렇게 확인되고 도로 버로우하고 이런 걸 딱 보고 저 정도 수라면은 스팀팩 쓰고 다 잡아야지 하고 달려들었는데 버로우 돼 있으면서 사실은 네. 버로우를 안 풀었던 친구들도 지금 좀 있었어요. 예. 네, 희생이 좀 컸죠 베르트랑. 베르트랑 다시 한번 주방 위쪽 확장 시도하는데 아, 또 러커가 또 있습니다. 또 예, 진짜 뭐 여기저기 뭐 심심하면 이렇게 럭커 하나 이렇게 심어놓고 네. 심어놓고 다니나봐요. 아, 베르트랑 선수와 싸우는 박경락 선수는 계속 그 2타 3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 이동 속도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뭐 예, 울트라는 어느 정도는 이제 머린들이 상대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박경락 선수가 뭐 기다리고 예. 있는 거겠죠 아마도. 그리고 럭커를 상대하느라고 머린의 손실이 너무 큽니다. 베르트랑 선수. 네. 이제는 지금 스콜지를 한동안 안 보였다고 해서 예 맞고 돌아다녀야 또 위험하죠. 그렇죠. 전 다 장면을 지금 다 지켜냅니다. 지켜냅니다. 베르트랑 이거 사이언스 패스 예. 이렇게 되면 울트라 리스크 못 맞죠. 네. 한 기밖에 안 남았어요. 대여섯 개 파괴된 것 같거든요. 아 베르트랑 선수. 와 그리고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지금 거의 예. 한동석에서 이제 탄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병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베르트랑 선수를 원하시는 팬들께서는 지금 막 한숨 나오며 예, 벙커가 예, 엄청나게 많거나 예, 탱커가 많아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네요. 도착할 때쯤 되면은 저 울트라들 갈업이나 뭐 아니면은 뭐 아머 2단계 업그레이드 끝날 것 같아요. 예.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예. 자, 울트라가 그냥 총알 맞으면서 들어가죠. 닥썸까지 최악의 조합이라고 하셨나요? 예. 아, 디파일러가 또 얼마 많으면 저렇게 뭐 다크썸으로 완전히 네. 아, 합이 여기저기 만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확장기지 막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비주얼 확장기지를 무시무시하게 되는 네. 울트라리스크가 또 두드립니다. 멀티 지역에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이 넘쳐나요. 박경락 선수 네. 아, 그래서 치면서 그 어머하에서 계속 상대편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박경락. 자, 선수정이 안 좋죠. 네. 아, 처절하게 싸워왔던 베르트랑 선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전위가 상실된 모습. 확장기지 띄웁니다. 커맨센터 띄우고 있죠. 베르트랑 선수. 그리고 병력들 계속 갑니다. 맞습니다. 네, 앞마당에 병력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이렇게 되면 네. 베르트랑 선수 탈락이 확정이 되네요. 네. 네. 아, 들어가지 안쪽으로 뚝뚝하게 들어가서 또다시 탱크 잡고 있는데 그래도 아, 예, 플레이그까지 뿌리고요. 네. 지지 네. 경기 포기하는 베르트랑. 잘 싸웠습니다만은 베르트랑 초반에 입었던 공기에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상대편에게 무한 멀티를 허용하면서 지지 항복 선언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베르트랑 선수와 박경락 선수의 대결. 베르트랑 선수 후계 팍 쓰이는 모습 보니까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박경락 선수에게 승리를 내주고 마릅니다. 박경락 베르트랑을 잡아내면서 1패 2패 1승을 기록. 1승 1패로 4강 진출 희망을 만들어낸. 네, 박경락 선수와 베르트랑 선수의 대결.
아, 초반부터 박경영 선수가 왠지 경기를 리드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가로방향이 나왔는데 그리고 마침 또 이 박경락 선수가 이제 베르트랑 선수의 위치를 빨리빨리 발견을 했는데 네. 베르트랑 선수가 더블 커맨드를 하고 있더라. 그 더블 커맨드 한다는 또 박경락 선수가 알았더라. 예, 그때부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예견을 좀 했습니다. 네. 아, 이거 베르트랑 선수, 박경락 선수한테 무지하게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에서는 지금처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좀 했는데, 아, 진짜 이런 경우에 테란이 운이 좋아가지고 대각선이라도 그나마 나왔으면 혹시 모릅니다만, 하, 또 하필이면 가로방향 나왔고 이런 못 이깁니다. 솔직히 박경락 선수가 더블 커맨드 하는 테란한테 지는 거죠. 거의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 경기랑 이훈재 선수, 조영호 선수의 경기랑 예, 맵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번 경기도 펼쳐왔던 거고 초반 그 빠른 러커 플레이에 의해서 예, 앞마당 쪽과 본진 쪽에 워낙 피해를 맞다 보니까 네. 예, 더블 커맨드를 한 의미가 없어진 거고 결국 예, 지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8강 B조 이윤열 일단은 8강 그 B조 A조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 다 정리하고 나머지 상황을 한번 저희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태태전 말고는 저우가 다 이겼습니다. 예, 최강 들어서 저우가 4점 4승입니다. 지금 네. 태란한테. 그럼 이윤열 선수 승리. 하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홍진호가 임요한을 깼고 또 조용우 선수가 이윤재를 깼고 이윤재 선수 깼고 그리고 박경락 선수가 베르트랑 선수까지 누르면서 오늘은 저구의 100% 어떤 그 승리의 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선수들이 자신의 두 번째 경기씩을 다 했습니다. 8강 B조 같은 경우는 이윤열 선수와 조영우 선수 그냥 올라갔는데 8강 A조는 그 다음 주에 있을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홍진호 선수가 일단 뭐 진출이 확정이 났고요. 네. 예, 그래서 베르트랑 그렇죠. 홍진호 선수와 베르트랑 선수가 이제 예, 경기를 남겨놨는데 그거는 사실 뭐 예, 크게 예, 진출이나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요환 대 지금 박경락 네. 예, 이 경기가 진짜 중요한 경기가 되는 거죠. 네, 이 카드는 네. 오늘 있었던 임요환 홍진호의 카드만큼이나 굉장히 예, 중요하고 빅경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 빅경기입니다. 그 예. 빅경기 예고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경기 홍진호 선수 베르트랑 선수의 대결. 홍진호 선수 승입니다. 2승으로 1위를 확정 지었고 그룹 B죠. 이윤열 선수와 조영우 선수의 참 비교적 여유 있는 선수들의 대결인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상대편이 1위와 맞서고 싶지 않다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양 선수에 예, 일단은 그 A조 1위가 지금 홍진호 선수를 좀 확정이 났기 때문에 예, 이윤열 선수고 조영우 선수고 지면 홍진호 선수하고 싸워야 되네요. 예. 네. 그룹 A죠. 홍진호 선수 이윤 2위를 뽑는 경기기도 한데 이묘한 박경락 각각 1승 1패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떨어지는 예, 예. 아주 깔끔한 경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B조는 서지훈 선수와 이윤재 선수의 대결 2패로 탈락이 확정됐습니다만 3패로 끝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 두 선수의 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또 갈라지기 때문에 듀얼 토너먼트에서 어떤 선수하고 맞붙게 되느냐 예, 이런 것도 또 예, 중요해집니다. 네. 다음 주에 경기를 벌이게 될 이면 선수와 박경영 선수의 대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4강 요를 4명 중에서 3명이 확정됐습니다. 홍진호, 조용호, 이윤열. 하지만 한 장의 티켓 이묘한일지 박경락일지 그 둘 중에 한 선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주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그리고 자 8강 진출자 마치기를 저희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께 어떤 그 행운도 드리고 위해서 했는데 최성진, 강성호 이 두 분이 100% 맞히셨어요. 예. 대단한 분입니다. 예, 참 힘든 일인데. 네, 뭐 어떻게 8분을 다 맞히셨는지요? 특히나 이번 리그에서 말이죠. 네, 그 이변도 많았거든요. 자, 경품 남청 드셨거든요. 최성진 씨와 강성호 씨 결승전 당일까지 신상 정보를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강 8명의 선수 그 명단을 정확하게 맞춥니까? 예, 진짜 정말로 또 특히나 또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게 재경기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참 그 힘든 일 해내셨네요. 네. 저 맞추시는 게 어째 그 잘 분석을 하시면 게 아무리 분석한다고 이렇게 네. 가능한가요? 이 자리에 또 불러야 되겠네요. 네. 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연습하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그 두 분,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려고 해도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없거든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약속된 그런 상품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나소닉 비용 게임 스타리 오늘 8강 2주차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4명의 4강 진출자 중에서 3명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주차 경기를 통해서 1명이 확정됩니다. 김희원일지 박경락일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유료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엄재경 김도영 캐스터였습니다.